2022년도 들어서 먹었던 음식 제일 맛있어요. 오, 대박. 왔나봐, 왔나봐. 뭐 리딩이라도 안 해요? 설명 좀 해다 했잖아요. 무슨 설명을 해줬는데? 막 칭찬을 뭐. 아 진짜 그게 끝이에요? 이게 끝났나요? 하나 둘 셋. 프로그램 포스터가 아직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달 드릴 건데 한번 이런. 아니 음식 존나 잘하게 생겼네. 뭐 족발 원조 30년 이런 거. 사람들의 또갈증기를 저희가 찾아서 훈자 씨가 앞으로 또갈증기를 찾는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근데 저런 데가 맛집이다? 흥선백반 저렇게 써져 있는 데 있죠? 저런 데가 맛집이기는 해. 사실 괜히 살찌는 게 아니거든? 저 느낌만 봐도 알아. 어머 어떡해, 뒤졌어. 뒤진 거 같아. 어떡해. 얘 뒤진 거 맞지? 어머 아가미가 또 움직여. 어떡해. 아우 큰일이다. 뭘 어떻게 빨리 쳐야지. 쳐야지. 근데 저는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가요? 어디가? 어디가? 인터뷰 가능? 대답을 해, 이년아. 가능하냐고, 인터뷰! 어, 일로, 일로, 일로. 실물해보니까 어때요? 진짜 더 이뻐요. 그죠? 말랐어요. 말랐다고? 말랐어요. 너무 왜소해요. 너가 그러니까 이렇게 실례가 없니? 아니, 근데 연남동은 왜 왔어요? 친구 생일이라서 만났어요. 아니, 나는 생일이라서 파리바게트 들고 다니길래 케이크 선물 받았구나. 그랬더니 우선 보통 이거를 들고 다니니? 맛집이 원래 한 번만 가도 맛있으면 맛집이거든요. 대방문하는 맛집이 있다. 여기 연남동에. 연남동에! 가져오서 드시라고. 거긴 얼마나 자주 가세요? 하루에서 밤에 생각나서 막. 오! 차를 타고 한두 시간까지 오면서 먹을 만한? 가까워요. 한 30분 정도. 아, 맞아. 하수하니까 졸라 멀어 보였지. 지금 회가 진짜 이만하잖아요. 그쵸, 그쵸, 이만하죠. 응. 거기 진짜 회가 이만해요. 어머. 저는 사실 회 큰 걸 안 좋아해요. 언니 잘라 드시면 돼요. 간단하네. 저는 근데 일산 백석에 맛있는 고깃집 알아요. 내가 옛날에 백석에 사는 남자랑 한번 만나봤거든. 지방 부호가 치킨집을 했는데 나 하루 종일 치킨 튀겼어, 씨발. 거기서 막 염지하고 막 씨발. 아니 근데 선배도 안 해놨어, 아무것도? 그 맛집에서. 아 저희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또 바로 찾아야 되는 거야? 아 여기구나. 오 한가위, 한가위. 다행이야, 한가위. 먼저 들어갔다 와볼게요. 계세요. 저희가 지금 맛집 촬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정말 맛있다고. 아니, 우리 주인은. 지금 사장님이 안 계세요? 첫 촬영서부터 약간 삐그덕거리기는 하네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요? 아저 지금. 아, 여기 사세요? 네. 어 괜찮아 언니, 이거 내려도 돼. 어차피 이렇게 동그랗게 해줄게요. 모자이크 안 해주면 고소해. 저 진짜 고소해. 고소해. 고소를 해야 돼. 그래서 전문 분자를 입고 어디를 가세요? 아, 세븐일레븐 갔다가 삼성페이 되는 줄 알고 안 돼가지고. 근데 정신이 나갔죠. 어머 어떡해. 이런 분한테 어떻게 맛집을 물어봐. 저 여기 살아가지고 들어갔어요. 다 가봤어요. 나는 여기는 진짜 주기적으로 방문한다. 아, 네? 돈까스집. 돈까스집이에요? 여기 진짜 맛있어. 나는 오면서 여기 카페인 줄 알았어, 분위기가. 여기 돈가스 되게 많이 가봤는데 여기가 제일 맛있어. 왜 여기가 맛집인지? 집이 살아있어요.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나와서. 아 이렇게 세트처럼 나오는 액젓 같은 것도 나오고 와사비도 액젓이 왜 나와? 아니 난 돈가스 액젓 나오는 건 처음이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 이렇게 무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수증 같은 거라도 있는지요? 최근에는 언제 갔어요? 한 3-4개월 전에. 근데 원래 맛집 맞나? 난 3, 4나와서 3, 4일 전인 줄 알았더니? 2시 반쯤 되면 항상 줄 서 있어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고맙습니다, 빨리 가세요. 저 웨이팅하기 싫어서 먼저 자세히 물어보고 올게. 안녕하세요. 맛집 촬영을 하고 있어요. 먹는 거 촬영해도 돼요? 사실 저한테 한번 해보고 저쪽으로. 네. 후배신분 신발 되게 좋은 거 신으셨네요. 저요? 아니 그냥 뭐 저도 좀 번다고. 벌써 봤어. 어! 아 진짜? 제가 아직 시키기 전인데 다른 분들 보니까 혹시 사장님? 네네. 아 인실가스랑 안실가스. 그리고 제가 목이 마르기 때문에 생맥주 하나. 너무 맛있네. 왜요? 원래 500은 한 2입에 끝내야 돼요. 250, 250. 카스나 페라나 어떤 생기시는 게 맛있어요? 카스는 우선 탄산이 많죠. 톡톡 쏘는 그냥 크 이런 그게 많은 게 카스. 하이트 넘어. 네, 이거 봐봐. 이런 플레이팅들이 어머, 어머, 쏘기야.
뭐. 아니 이건 뭐야? 잔치국수 느낌. 근데 원래 이렇게 한번 먹으면 면이 없나요? 없는데? 한 입만 더 먹어. 이게 좀 끌 것 같다. 이거 등심가스 아까 전에 여기다가 등심가스에 갈치독젓이 맞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서 그리고 고추냉이를 올려서 푹 찍어서 이렇게 해서 먹으라는 것 같아요. 비닐봉다리 언니가 한 말을 나 이제 알겠다. 갈치속젓의 그 특유의 그 맛이 돈가스 약간 느끼한 맛 잡아주는 느낌? 한식 느낌이 나요. 한식이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봤어 지금? 봤어? 인서트 땄어요? 육즙이 확 나왔어 지금. 밑간이 정말 맛있게 잘 되어 있는 고기말이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저는 등심 시킬 거. 돈가스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갈치속젓 정말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갈치속젓에 밥을 한번 또 먹어볼게요. 갈치속젓에. 너무 맛있네. 돈가스보다 맛있어. 아니 나 근데 왜 밥을 안 먹은 거 같아 지금? 아 돈가스 두 판을 먹었는데도 뭔가. 안녕하세요. 어머나! 어머 세상에 세다 세다 어머머 세다 어머머 세다 언니들 잠깐만 언니 내가 좀 아는 구역이 있거든 일로 와봐 언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뭐야 언니들 너무 멋지다 어머 어 씨발 눈을 못 쳐서 모르겠네 뭐? 언니 뭐 혹시 렌즈 색깔이 뭐야? 파란색. 아 진짜. 나 파란색이니까 이 언니 이구 하나 같네. 약간 이구 하나 상이네 언니도. 어디가 지금 계셨어요? 밥 먹으러. 샐러드. 아, 샐러드? 네. 지금 다이어트 중이래. 어머. 돈까스 두 판 먹고 언니 한 앞에 두고. 그럼 혹시 연남동에 이쪽이 맛집? 나베 맛집. 나베? 잠시만. 깨창 추가해서 먹어. 다이어트 하신다. 모츠나베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모 선수들이 페이커팬에 먹는 음식이거든요? 진짜예요! 모츠나베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런 냄새가 나진 않는지 우리 이제 된장 베이스여가지고 일식 된장? 이름이 뭐예요? 타코시타라고 타코시칼? 언니를 믿고 카코시타로 한번 제가 가볼게요 언니는 샐러드 드시고 저는 장기 먹으러 갈게요 아, 네. 아 여기는 또 분위기가 다르다 근데 처음 봐요 구석구석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디로 가요? 어디예요? 그래 여기는 술 먹으면 못 찾겠다 끝나겠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카쿠시다 오 여기 찾다가 끝나겠는데? 근데 이렇게 계단이 많아? 3층인데? 지하라고 가자 카쿠시다 여기야? 대한민국 10대 맛의 장인 아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맛집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래서 혹시 촬영이 조용히 좀 간단한지 촬영 가능한지. 일단 대표님한테 연락. 네. 우선은 사장님이 좀 여기도 안 계셔가지고 좀 놀라셨어. 좀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우선은 장기집인데도 왜 오세요? 장기집인데도? 장기집인데도 약간 그거잖아요. 그것이 알고 있다. 들어오시죠. 아니 이 언니들이 나를 너무 격하게 반겨줘서 안녕하세요. 아 나올까봐 부끄러워? 그럼 내가 움직일게 언니. 아 괜찮아. 우와 이게 또 스윗한데 뭐야. 여기서 뭐 먹어야 되는지 하나만 알려주고 가세요. 그래 맞아. 난 그게 먹고 싶었거든요. 그건 뭐예요? 음료수는? 하이볼. 예스. 나 하이볼 너무 좋아해. 저희 혹시 궁금한데 제작비가 많은 팀인가요 여기? 아니요. 그럼 그냥 뭐 여기 수돗물이나 하나 먹고 하이볼을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약간 수류탄처럼 생겼네요. 약간 수류탄 느낌이어가지고 아 이 프로그램 좋다.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술 먹으라고? 이거 하이볼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쓰지도 너무 그러니까 술 맛이 너무 많이 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또 레몬 맛 나지도 않고 약간 그 경계선이 있거든요. 지금 이건 어때요? 그냥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너무
한국에서 무츠나베 이런 거 처음 봤어. 원래 무츠나베는 원래 한국이 여태까지 먹었던 무츠나베 느낌이랑 사뭇 달라요. 어, 곱창이 맞네요. 많아? 많은 거예요, 이거. 한번 살짝 맛을 볼까요, 제가? 뭐라 그랬지? 모츠나베를 안 드시는 분은 이것부터 시작해 죽을 것 같은 느낌? 그 언니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된장 베이스여서 좀 미소가 들어간다 그랬잖아.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모츠나베 향도 한번 맡아볼게요. 모츠 향이요? 아, 저기가 또 대가리 탈 것 같은데? 별걸 다 시켜먹네? 아! 부탄가스 냄새.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 냄새. 닭갈비와 양념치킨의 그런 중간 그런 냄새예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이렇게 터뜨려서 위를 먼저 살짝. 어, 근데 냄새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거 진짜 냄새. 약간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이름을 좀 바꾸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콤 대창 덮밥인데 매콤을 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맵지는 않아요.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아웃백의 투움바 파스타 아세요? 약간 그 느낌이에요. 되게 꾸덕하다. 나 너무 좋아해서. 제가 2022년도 들어서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 정도? 파스타 중에.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푹 들어 먹는 거야. 보이죠? 명란젓. 날치알. 나 이거 먹으러 못 봐. 난 딴 거를 크림 파스타 이런 걸 안 좋아하거든. 진짜 안 좋아해요. 이거 맛있어요. 빨리 먹어봐봐. 후회한다니까, 진짜. 뭘 느끼한 걸 안 먹어요? 아, 좋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맛집은 여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하는데. 어, 아니야. 머리 잘 잘라요. 어, 이쁘다, 야. 머리 잘라. 어, 이뻐, 이뻐. 무슨 머리 자르다가 변호관에. 아니 변호관 아니 왜 변호관에 머리 자르다. 어, 그래 안 돼 얘들아. 어디 가, 어디 가. 일로 일로 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럼 연남동은 왜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옷가게입니다. 오, 연남동의 맛집을 좀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언니는 좀 연남동에서 이 집은 좀 가야 된다. 요 더 클럽이라고 클럽집이 있어요. 제가 무조건 강추하는 시크리언동 잡았어요. 피자 같지 않은 사람들을 다 거기 데려갔었는데 어. 내가 먹어본 피자 중에서 제일 맛있다 했거든요. 꼭 먹어야 되는 메뉴가 있다면서요? 포테이토 피자랑 루꼴라 이렇게 반만 해가지고 먹으면. 옛날에 아실지 모르겠어요. 손오공 피자라고 아세요? 손오공 피자 몰라요? 옛날에 여기 손바닥만 해가지고 피자 파는 게 있었어요. 이마트 이런 데 가면은 처음 들어보시네. 아니 뭔 말을 했다고 이렇게 극혐으로 쳐다봐 다들. 차라리 적든가. 여기잖아. 뉴 오더클럽이라 써져 있는 거 아니야? 맞잖아. 뉴 오더클럽 여기네. 먼저 들어갔다 와볼게요. 지금 저희가 호스 간단하게 촬영만 가능한 집인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시다고. 약간 클럽이란 이름이 붙은 만큼 좀 힙하고 양식 냄새 되게 나고 있기 때문에 말도 없어요. 저기 지금 부슬부슬거리잖아. 안녕하세요. 확실히 여기 가게 자체가 힙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힙하시네. 외국 분들도 계시고 막 탈색 언니들서부터 해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대. 진짜야 뭐야. 그런 게 어딨어요? 피자 먹고. 저는 시그니엘 갈 때도 슬리퍼 신고 가는 사람이에요. 원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시그니엘 다니시나요? 아니 그런 거 갔다는 거예요. 가본 적은 없어요. 가신 적은 없고요. 네네. 사장님. 그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왔는데 그 아까 그 언니가 얼굴 잘생겨서 오는 거야. 포테이토 반, 루꼴라 반, 그리고 닥터페퍼 하나 먹어줬다. 분수가 되게 많은데 닥터페퍼를 드시는 이유는 뭐예요? 있어 보이려고요. 있어 보이잖아요. 사이다 콜라 시키지 않고 닥터페퍼 시키는 여자.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좀 바
반응 좀 해줘. 닥터페퍼 이런 거 내가 딱 했으면은. 그런 거 해주라고. 나는 맨날 사이다 콜라인데 웰치스 시키는 애들이 있었거든? 어, 배운 애잖아. 그때 우리 너네 뭐 마실 거야? 이러고 물어보면 그럼 난 닥터페퍼. 맛의 기준이에요. 전 피자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빵을 별로 안 좋아해서. 진짜 맛있다, 저. 초록빛 냄새 엄청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치즈가 노려요. 아, 전 피자 근데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꿀꺽꿀꺽거리시면서 지금. 저는 포테이토로 제가 감자가 깔린 거 줄 알았는데 이런 포테이토 피자는 처음 본 것 같아요. 한번. 그렇죠. 우와. 이렇게 해서 얘가 딱딱 서 있지를 못해가지고. 이 피자 빵이요, 우선은 되게 얇아요. 바삭해. 나 뭔지 알 것 같아. 아까 그 언니가 하는데 아, 하여튼 맛있어요라고 했어요. 누굴 데려와도 실패를 안 할 맛이야. 차이점? 있어. 근데 모르겠어. 근데 루꼴라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그냥 보통 샐러드 많이 들어가요. 그냥 들에 피어있는 순박이 같은 피자 빵. 순박. 좀 자극적인 맛이지만 엄청 담백한 맛이에요. 2022년도에 먹은 피자 중에 제일 맛있어요. 또갈집 1화 영남동편 제가 선택한 또 갈집은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또 갈집은 뉴 오더 클럽입니다. 정말 이 정도면은 그 아까 먹었던 그 순박이 한 두 단은 먹을 수 있겠다. 또 갈집으로 선정된 집안에 선물이. 아니 지금 몇 장 들고 다니는 거야? 매스콤 추천 1위 이거 뭐야? 유튜버 쪼왕방 다 잡혀가 여기. 선물로 드리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혹시 사장님 계세요? 진짜? 네 들어오세요. 사장님. 네. 어머 사장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늘 연남동편에 1위에 등극하셨어요. 뉴오더 클럽이.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어요. 사장님한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진짜 선물로 드릴게요. 우와 나이트 약간 특별 출연 마냥. 저는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한번 놀러 올게요 사장님.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존댓말 보잖아. 조심해야 되는데요. 진짜 대단해. 아무도 안 돼.